되는 밥. 자, 첫 번째 다이어트 중이라면 무슨 밥? 기름밥? 기름밥? 에이, 다이어트 중인데요? 기름밥이 뭐예요? 보통 일반 저희가 밥을 하듯이 30분 정도 불리지만 기름밥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물에다가 불려가지고 쌀 반컵 기준에 식용 오일 한 스푼을 넣어가지고 밥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밥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밥을 짓고 난 뒤에 이 밥을 기름밥을 완전히 식혀가지고 찬 상태에서 밥을 드시면 기존에 드셨던 쌀밥보다 칼로리가 50에서 60% 정도 떨어집니다. 오, 찬밥으로? 예. 그래서 이걸 보통 뭐 기름밥이라 하면 왠지 뭐 더 살이 찔 것 같다라는 좀 인식 구조가 있는데 다이어트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드시는 밥입니다. 나는 저 눈치밥은 알아도 기름밥은 기름밥.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네. 그 기름이라는 게 들어가면 쌀알을 이제 기름 이렇게 코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낮은 온도에다 놓게 되면 얘들이 이제 원래의 녹말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저희가 저항 전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소화 요소의 작용을 더디받기 때문에 칼로리가 덜 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름밥 처음 들어보는데요. 하시는 분들 저도 처음 들어보지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요게 바로 기름밥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 이상하지 않아요? 달라 더 기름져 보여요? 아니요. 윤기가 나요. 제가 한번 맛만 근데 어쨌든 저거를 식어서 찬밥으로 먹어야 되는데 냉장고에다 넣으셔서 1도에서 4도 정도로 차게 먹어라? 예. 아니 밥을 차게 먹으면 밥맛이 없어서라도 다이어트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여러 가지 효과가 먹겠어요, 있네요. 아무래도 좀 더 씹으시게 되니까 또 그런 측면도 아니, 있습니다. 아니 뭐 기름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요. 찰집니다. 그래요? 괜찮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 몸에 약이 되는 밥. 다음은 뭘까요? 노화를 막을 수 있어요? 저기 인삼밥. 아, 녹차밥. 녹차밥. 그 녹차밥 자체는 이제 녹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항노화 작용이 있는 항산화 성분을 굉장히 이렇게 증가시켜서 복용할 수 있는데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쌀 200g 정도 기준으로 이제 한 밥은 정제수로만 밥을 지었고 세 가지는 녹차가루 1g, 2g, 3g을 넣어서 밥을 지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함량을 검사를 해봤더니 3g 녹차가루가 들어있는 폴리페놀 함량이 100g당 85.1mg이 들어있어서 정제수로 들어있는 거가 2.1mg이니까 약 40배 정도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성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녹차를 차로도 드시지만 쌀밥에 녹차 가루를 넣어서 밥을 지시게 되면 녹차 성분을 통해서 항노화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회식을 하다 보면 고깃집에서 회식하다 보면 꼭 먼저 밥을 하나 시켜달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밥을 안 먹으면 자기는 기운을 못 차린대요. 네. 맞아요. 막 불안해합니다. 네. 그게 탄수화물 중독증인데요. 녹차밥을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 중독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서 적은 밥을 드시더라도 불안감과 초조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